낀다 안 된다. 오빠가 왜? 있잖아. 어. 호준이 동생이 장난감 안에 있는 단추 모양 전지를 꿀꺽 삼켜가지고 병원에 갔대. 뭐? 그걸 왜 삼켰대? 장난치다가 그랬대. 근데 누나 진주를 삼킨 거위처럼 나중에 응가로 나올 텐데 왜 병원에 간 거지? 응아하기 전에 아야 하니까 그렇지. 뭐? 아야 한다고? 그래. 너 단추형 전지 삼켰다가 큰일 날 뻔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아, 그 세자 얘기? 어. 기억 안 나. 아이고. 오늘도 호떡이는 기억을 못 하시는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이야기해드립죠. 우와, 신난다. 전지 삼키면 위험해. 그 일은 내시가 신문물 손목시계를 가져오면서 생긴 일이었다. 뭐라?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닌다고? 우리 세자의 팔뚝이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쩔 것이냐? 예? 이건 볼 것도 없다. 여봐라. 예, 전하. 지금 보자. 지금 몇 시? 12시. 정오이옵니다. 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바바바! 바늘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누구인가? 누가 바늘을 저절로 움직인 것인가? 전하, 이 시계 안에는 조그만한 전지가 있는데 그 전지가 시계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옵니다. 아바마마, 이 손목시계 제가 가져도 되겠사옵니까? 네? 그래. 세자가 이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시간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여라.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김대가 고마워.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고마워. 그날부터 세자는 편리한 손목시계에 푹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내관! 예, 저하. 아니, 시계가 왜 갑자기 고장난 거야? 빨리 고쳐줘, 빨리. 이거 바늘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아유,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왜? 아이, 전지를 다 썼나 봅니다. 제가 새 전지로 갈아드리겠사옵니다. 어, 그래. 네네네. 아, 됐다. 짠. 우와, 이게 전지라는 거야? 예, 그렇사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시옵소서. 좋아. 어, 이거 절대로,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옵니다. 아이, 알았어. 좋아. 절대로 건드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 알았다니까. 저는 전화를 믿고 가겠사옵니다. 예예. 아, 정말. 우와, 이렇게 작은 게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세자는 내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지를 입에 대며 장난을 치다. 아무렇지 않네. 좋아. 내관이 돌아오자 깜짝 놀라 그만 삼키고 만 것이었다. 자, 이거를 집어넣고 됐사옵니다. 어? 아까 그 전지가 어디로 갔지? 여기도 분명히 뒀는데. 자, 전지를 뒀는... 저야, 설마 이거를... 아니, 그게 예. 내가 살짝 입에다가 갖다 대려고만 했거든. 아, 그랬죠? 근데 김내관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삼키셨다고요? 엄마야, 세상에! 아예! 아예! 어떡해! 세자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 우리 세자가 뭘 삼켰다고? 아이고, 전하, 빨리 세자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전지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 안 그럼 큰일 나옵니다. 뭐라? 빨리 세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하여라. 결국 세자는 급히 병원으로 가서 기계를 이용해서 전지를 꺼내야만 했다. 세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 안 꺼내면 정말 위험해지거든. 근데 누나, 전지가 그렇게 조그만데 왜
위험한 거야? 왜 삼키면 위험한 거냐고? 왜? 그게 그러니까 몸속에 전지가 들어가면 나쁜 걸로 변신해서 무섭지. 이것도 모르지.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단추형 전지 딱지야. 단추형 전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어? 누구세요? 전지, 전지 파워. 나는 전지 맨. 만나서 반갑다. 오, 반가워요. 나는 단추형 전지 속에서 전기를 만들어 시계를 움직이는 멋진 일을 하고 있지. 우와, 멋지다. 근데 전지맨, 전지맨이 세자를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어? 아, 그게 나도 너무 억울해. 세자가 나를 삼켜서 그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곳? 그곳이 어딘데요? 그곳은 바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위였어. 부셔버시 없어서. 위는 원래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도착하면 음식물 도착이요. 우리가 일하기 좋은 크기군. 좋아, 그럼 위에 발성. 더 작게, 더 작게, 더 더 작게,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더 더 작게, 작게. 좋아, 잘 보내냈군. 자, 그럼 이제 소장으로 보내도록. 네, 소장으로. 잘게 부수고 위액으로 녹여 소장으로 보내는 곳이지. 이렇게 작은 게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세자가 그만 전지를 실수로 꿀꺽 삼켜버려서 전지가 다른 음식들처럼 식도를 통해 위에 도착해버린 거야. 음식도 아닌데 위로 갔다고요? 말도 마. 세자 때문에 위에 간 것도 억울한데 나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전지맨이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나는 그냥 전지가 녹은 바람에 밖으로 나온 것 뿐이라고. 전지가 위에 도착하자. 위네.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게 뭐야? 너희는 또 왜 그래? 저희도 모르겠어요. 들고 오는데 계속 찌릿찌릿해요. 뭐? 정말이네. 음식은 맞는 거야? 처음 보는 건데. 그러게요. 되게 단단해요. 아무리 단단해도 일단 우리가 녹여서 더 작게 만들어 소장으로 보내야 한다. 네. 자, 그럼 위액으로 더 작게 녹여야겠어. 위액 발사! 위는 일단 평소처럼 위액을 쏴서 전지를 녹여 소화시키려고 했지. 우와, 잘 녹는다! 녹는다! 우와, 역시 대장님 최고! 최고! 나는 모든 걸 소화시킬 수 있지. 야! 그런데 그때였어. 전지의 금속 껍데기가 위액에 녹으면서 내가 밖으로 나온 거야. 전지맨! 뭐야? 넌 누구냐? 나 전지맨! 근데 여긴 어디야? 난 여기서 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어디냐고? 여기 윈임 안 보여? 여긴 세자의 윗속이라고. 윈? 위고 뭐고, 나는 여기 전지 안에서 전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갈래. 나갈래. 나는 전지 속에서 전기를 만드는 화학 물질이야. 그래서 내 손과 발이 닿기만 해도 네가 화상을 입어 다치기 시작한 거야. 너 뭐야? 왜 그래? 네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잖아.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냥 나가게 좀 도와줘. 안 되겠다. 위액을 더 싸서 다 없애버리자. 위액 발사! 위액 발사! 위액 발사!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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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는 나를 녹이려고
계속 위액을 쏘았어. 위액 발사! 위가 강력한 위액을 계속 뿌리는 바람에 전지 껍데기도 계속 녹았고 전지 속 우리 전지맨들이 더 많이 나왔지. 녹이니까 더 많이 나오네. 저거 뭐야? 뭐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안 되겠다. 위액 더 발사! 화학성분인 우리 전지맨들이 많아지자 위에는 상처가 더 많이 생겼지. 우리 살려! 우리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여기서 안 나갈래! 위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세자가 아프고 토하려고 했던 거야. 너무 무섭다. 우린 몸속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우린 전기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절대로 단추형 전지 삼키지 마. 알았지? 네. 이제 실수로도 삼킬 수 있으니까 단추형 전지 절대 가지고 놀지 말아야지. 와, 우리 아따기 최고.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세자가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빨리 병원에 간 덕분에 전지를 꺼내고 금방 다 나았대. 아빠마마, 앞으로는 절대 아무거나 입에 넣지 않겠사옵니다. 그래, 그래. 준비한 거 들고 오너라. 여기 있사옵니다. 세자야, 앞으로 입속엔 이런 맛있는 것들만 넣도록 하여라. 예, 아빠마마. 드셔보시옵소서. 아유.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기로 꼭꼭 약속했대.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을 거야. 우와, 우리 오따기 최고 최고. 누나, 그럼 너희 단추형 전지 딱지 주는 거야. 노래 잘하면. 오예 오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예. 단추형 전지 꿀꺽 삼키면 위 속에서